지나나 이야기. 죽는다! 숨겨! 당장 거기서 나와! 빨리! 불던! 밟아! 오퍼레이션. 야! 움직이는 차에서 저격을 어떻게 하려고! 난 해. 지렁거리다 인마들아. 옆으로 틀라고. 절벽이잖아! 그냥 틀어. 아씨, 알았어! 아! 절벽으로 떨어졌다! 시신을 확인하러 가자. 좋아! 하하! 죽은 것 같습니다! 우리 굴욕에 들어왔으면 통행료, 아니 목숨으로 갚아야지! 그러게, 왜 들어왔어? 가서 확인해봐! 기업의 물건이니 안전하게 가져와! 알겠습니다! 코! 이래서 귀찮은 일은 하기 싫단 말이야, 진짜. 이 자식이! 레비테이션.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냐? 쫓아가, 쫓아가! 와, 그런 것도 할 줄 알았냐? 일단은... 시스템 복구됐네? 무사해? 대장이 출발했어. 빨리 H구역을 빠져나와. 알겠어! 뛰자! 불더! 하... 귀찮은데... 이 정도면 됐겠지? 와... 진짜 엉망진창이네. 이 앞에서 옆 모퉁이로 꺾으면 돼. 아, 이제야. 응? 어? 티에. 대장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? 찾았다, 이 녀석들. 통행료 얻는 도둑들 녀석. 통행료 얼마인지 물어봐봐. 뭐? 야, 그럴 여유가 있냐? 우리 이대로 가다가. 아... 진짜... 이래서 내가 인물을 싫어해. 뭐라고? 크게 말해, 안 들리니까. 어서 나오지 못해? 죽여버리겠어. 시간이 필요해. 뭐?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? 제정신이냐? 방법이 있는 거야? 몰라. 하지만 해볼 테니 시간 좀 끌어줘. 믿어도 되는 거냐? 말했잖아. 믿든 안 믿든 네 맘이라고. 항보! 에? 포기한 거냐? 기업의 물건은 넘겨줄게. 그러니까 우린 놔줘. 용병단 주제. 이렇게 약해서야 용병단은 할 수 있겠냐? 그래, 이제 안 할 거니까 이거 받고 꺼져주라. 한 녀석은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냐? 뭐 그런가 보지. 가서 물건을 가져와. 네, 알겠습니다. 뺏기면 끝이야, 불더. 응? 야, 제발! 이런 데서 죽긴 싫으니까. 레비테이션. 도봉님! 와, 이게 되네.
이트미야, 나와. 어. 이런 나의 것들이 감히 도망치는 게 아니었냐?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냐? 머리를 노릴 걸 그랬네. 풀다, 너 녀석 완전 멋진 놈이었잖아. 그래? 개자식들이! 헤드샷, 엑셀. 일어났냐? 너네! 뭐? 아, 분명 머리를 노렸을 텐데 이걸 사네. 가만두지 않을 거야, 썬더레! 만약을 위해 날뛸 수도 있으니 묶어뒀다. 빌어먹을 자식들이. 너무 날뛰지 마라. 더 귀찮아지기 싫으니까. 너희 도대체 왜 우리를 노린 거냐? 내가 왜 알려줘야 하지? 죽어서도 못 알려주겠는데. 그래? 날 죽이더라도 그 이상의 정보는 못 내어준다. 죽여! 죽이라고! 신참! 어! 찔러. 오케이! 귀찮지만 확실히 해야겠지. 방금까지는 질문이었지만 이제부턴 신문이다. 이 개자식들. 네가 지니고 있는 전기공격 사이버웨어 분명히 기업용이지? 어떻게? 보아하니 작은 기업도 아니고 사이버테크에서 직접 개량된 사이버웨어. 뭐? 사이버테크? 일반적인 용병단이나 갱단이 이걸 왜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 말해라. 이 녀석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심문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. 응? 왜 웃는 거냐? 미안하지 마. 알아도 말할 이유는 없다. 고문 더 해봐라. 절대 말 안 해. 찔러. 어. 따끔할 텐데 이제 좀 말해. 말 안 해. 찔러. 말하라고! 똑똑. 어, 몇 초? 한참 즐기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제 어두워진다? 대장이 걱정하셔. 아, 돌아갈게. 순순히 말하지 않겠다는 건 알겠다. 하, 진짜 귀찮게 하네. 어디 더 찔러봐. 내가 말하나. 죽어서도 절대 말 안 해. 이 정도라면 진짜 말 안 하겠는데. 어떡할 거야, 불던. 나보단 대장의 판단이 오라. 그래서 이 녀석한테는 얻어내야 할 정보가 많아. 그러니까 우리 아지트로 데려간다. 뭐? 이 녀석을? 그래. 아지트로 데려가면 각오해야 할 거다. 응? 너희 대장인가 뭔가 하는 자식 머리에 침을 뱉어주지 마. 매초. 아, 왜? 이 녀석 사이버웨어 분석 좀. 아, 그래. 조금만 기다려봐. 에코가 있군. 근데 말이야, 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냐? 뭐? 너는 고작 몇 명 안 되는 작은 용병단 우리한테 금세 땅에 묻힐 게 뻔하지. 묻힐 건 너야. 너네는 인간이고 우리는 언더스. 응?
작은 용병단보다 커다란 곳이라는 거지? 커다란 곳이라. 넌 역시 데려가야겠어. 매초. 응? 운반용차 하나만 보낼래? 알았어. 결국 데려가는구나. 얘네도 기업이면 어떡하게? 그럴 리 없지. 어? 어째서? 기업이라면 이런 곳에서 사람 물건 뺏는 짓을 할 리가 없어. 그건 그렇긴 하네. 어쨌든 얘한테 캐낼 건 많아. 그러니까 얌전히 좀 기다릴래? 이것만 풀린다면... 기절시켜, 신참. 알게. 첫 번째! 어? 응? 갑자기 소리를 질... 동료를 팔지 않는다! 동료는 저버리지 않는다! 이게 다스페들의 규율이자 나의 사명! 뭐? 다스페드의 규율이라고? 지금 수행하겠습니다, 테드몽님! 혀를 씹겠습니다. 막아! 어? 혀 깨물려고 하잖아! 빨리! 냉기? 신참! 피해! 젠장.